양식이 먹어줘 대리 만족해야지. 어우야. 어우 좋다. 바지 좀 입어야겠다. 빤스 입고 그냥 지금 계속 방송을 해야 죽겠는데. 빤스? 어. 바지 좀 줘봐. 바지. 하는 거야? 어. 또 오바들 한다. 아유 뭐 아이 들어. 이게 씨발 뭐 집에서 반스 입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씨발 정말 긴종이다. 저 어떡하냐? 에라이 쥐약 처먹은 새끼들아. 아무리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한다지만 마완주는 너무한 거 아니야? 기웃기웃. 아 내가 뭐 고추를 깠어, 야추를 깠어, 어? 나라를 깠어. 뭐를 깠어? 걸어다니는데 어? 뒤뚱뒤뚱 펭귄 같습니다 저 오듐듐 싸고 올게. 오듐. 우리가 아무 말 않고 봐주니까 그냥 입고 돌아다니네. 너 시발 신고해줄게. 그 반스 팔아줘. 왜 그래? 오줌 싸고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알파 안 앉아있어도 돼. 예. 쌈배한테 야무디게 피고 와야 돼. 랄프 와서 한입해라. 민 방송 중이잖아. 비응 실려나 거의 무면허하고 걸릴 줄 몰랐어요 수준이네. 불알아 앉아라.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랄프야 육회 안입해라. 반대 것도 먹어야지 짝수 맞춰. 옆에 거 하나 더 먹어서 짝 맞추자. 야 정말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이야 이게 뭐야? 왜요? 어. 오우 홀리 쉣. 흠이가 진짜 감이 없다 태훈아 그치? 흠이가 왜? 랄프가 뭐 훔쳐 먹었어. 형 나 잘했지.
얼마 먹었어? 얼마 안 먹은 거 같은데? 저 안 먹었습니다. 육사시미 먹어서 육회 먹었어. 아, 안 건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게. 예?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게. 안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방울토마토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먹었어? 예. 잘했어. 어우, 죽인다. 야, 이거 얼마야? 그게 6만원치. 6만... 저번에 비슷해요. 한 끼 6만원을 태운다고? 예, 6만 2천원인가?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요. 예,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항시 감사함을 잃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알끈 제거한 거, 알끈. 알끈은 이게 설사하거든요? 안 좋아요. 알끈 같은 건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예. 꿀팁? 비꼬네 또. 어우, 맛있겠다. 육사시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지, 그지? 이세기한테 쏘고 대리 만족하는 내 인생 레전드. 다들 뭐 먹방 대리 만족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오, 맛있겠다. 아, 참, 육회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내가 좀 약간 날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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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예. 아이, 방토 빼. 그렇지. 아, 저 너무 좋다. 고기 질이 너무 좋아. 이 집이 참 특이했던 게, 원래 육회라는 게, 그 육사심이라는 게 마블링이 없는 것만 먹었었어.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마블링이 훌륭해요. 예, 훌륭한 이런 마블링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마블링이 난 되게 좀 비리고 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어. 어, 근데 맛있더라고. 고소하고 오히려 뭔가 좀 약간 우유 냄새 난다 그래야 되나? 예, 좋더라고요. 맛있는 소고기에서는 육회에서 우유 냄새가 나요. 진짜로 고소한 냄새. 자, 먹어볼까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정말 맛있겠네. 지금 뭐 끓이냐? 미역국 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미역국도 왔어? 네. 어우, 미역국 너무 좋지. 입가심하기. 야, 여기 참 제대로 됐네. 자, 방제를 바꾸자. 좋았어. 야. 야. 이 봐라, 이 봐. 야, 이 미친년. 이 개새끼. 이 정말 맛있겠네. 어? 이 새끼, 이거 개새끼, 일로 와, 임마! 아이고,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 또라이야? 야, 맛있다. 육회랑 번식 회의 끝나면 올 때 빨리 처먹어라. 오. 너 또라이 맞아? 어? 아니야. 육회는 방송용이고 방송 끝나고 존나 처먹지? 안 그럼 몸땡이 설명이 안 돼. 지불 남이 쓴 글로 3시간 채우고 남이 쏜 품으로 혼자 처먹네. 아니, 척경험도 저런 표정은 안 나올 듯. 키우 키우. 맛있어요 그냥? 그냥 여기 먹지 뭐. 기가 막히네 정말. 근데 좀 짜다. 뜨거운 물 좀만 더 부어주라. 야, 이 시팔려나. 야,
육회 먹방 쇼츠로 유튜브에 올려주면 안 됨? 한 달 전 육회 먹방 10번도 넘게 돌려봄. 오 육회 시불려원 식감과 오 미친 시불려원. 너 걸레야? 아니 왜? 저거 아니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걸레라니? 하나만 길이 와라. 새끼가 진짜. 할 거지 엉? 엉? 새끼들 못하는 말들이 없어. 걸레라니. 시걸레야. 응 시걸레야. 야 이만. 아니면 말이 돼 말이야 이런 개 이런 개새끼 일로 와. 야 맛 좋다 정말 맛있다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왜 음식에 면, 면 붙여서 의의화 시켜? 형 맛있게 처먹는데 몰래 가서 뺨 한 대 치고 도망가고 싶게 생겼다. 못해. 아우 fucking seas. 아 우리나라처럼도 이렇게 식문화가 발달된 곳도 많이 없을 거야. 정말 맛있는 게 많잖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어쩔 때 보면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니저들도 좀 매겨라. 돼지같이 혼자 처먹네. 진짜 착하게 생겼네 시인면. 맛있다. 막상 일본에서 뭐 먹으면은 그런 게 좀 달고 맞아 그 간장 맛이 좀 심하게 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나중에 일본은 꼭 바이크 타고 여행 가보고 싶긴 해요. 좋나 맛있어 보이네. 우리 동네는 저런 빛깔이 없어? 형 또라이야? 왜 자꾸 나 또라이래? 일본은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바이크 타면서 일본이 정말 죽인다 그러더라고 코스들이. 그래서 관심이 생긴 거지. 바이크 아니었으면 관심도 안 갔지. 일본 가서 뭘 하겠냐. 온천을 하겠어. 가가지고 뭐 어? 초밥을 처먹겠어. 형 엊그제 형광길가 타고 온 바이크 매력이 뭐야? 궁금해. R1 알차 말했잖아 레플리카라고. 네이버에다가 바이크 종류 치면은 나오거든.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기본 개념은 잡고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골라서 가면 돼. 장단점들이 다 있지. 그렇게 근데 뭐 통나무 잡고 누워서 가는 그 엎드려서 가는 그런 바이크들은 장시간 타기 안 좋아. 밤 하나는 진짜 야무지게 처먹네. 저 새끼는 백태가 성감대야. 내가 언제 음성 말 별풍선 말고 채팅을 안 읽었냐? 채팅 다 봐요, 여러분들. 근데 일본 초밥은 진짜 근본이야. 너무 맛있어. 그니까 그거는 꼭 먹어보고 싶기도 해. 95dB 규제 억한우. 나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짜파게티 안 먹음? 이게 너무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자. 우리 바이크 타는 여러분들 툭 까놓고 이게 배달하는 사람들 그래 뭐 소위 딸배라고 부르지 딸배들한테만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우리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어제 롤트 간 거 봐봐 영상 봐봐. 존나 시끄럽잖아 바이크들 들어올 때. 오죽하면 거기 RSG 거기 카페 사장이 나는 죄도 없는데 가가지고 앞에 가갖고 뭐 저기 뭐야 뭐 커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저는 배기도 안 했는데요. 그런 거니까 이웃 주민들의 그 고통 호소하는 그게 굉장히 크잖아. 규제 생기는 게 맞다고 봐 나도.
물론 그 배기음이 올라가면서 막 빠따감이 막 지리고 막 소리 무다당 막 뿌다당 소리 나도 그게 좋긴 한데 물론 그래 맞아 그게 좋기는 해. 그게 좀 이제 바이크 타는 재미가 좀 더 펀바이크가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도 잘못은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95dB로 그렇게 다녀. 형 싹소리 그만하고 얼른 처먹고 미스테리나 해. 주어. 형광계이가 타고 온 거 모양이 R6랑 비슷한데 배기음이 다르길래 물어본 거야. 그건 리터급 R1이 R1 999cc인각인데 cc가 높다고 무조건 빠르고 그런 건 아니야. 토크나 마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 300km 받고 전설이 돼볼 생각은 없어? 300km 나도 쏴보고 싶긴 한데 내가 타는 바이크들은 그렇게까지 저기 뭐 나가는 바이크는 아니야. 너네는 주택가에선 안 타잖아. 딸배랑 다르지. 근데 나는 불만은 그거지. 규제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 앞번호판도 달아봐. 다만 우리 고속도로랑 지정차로 전용제 이거 좀 없애줘. 솔직히 트럭이랑 버스랑 같은 라인에서 다녀야 되는 게 말이 맞아? 죽으라는 거지 그게? 그게 바형국가라는 거야. 데시벨로 시작해서 은근슬쩍 바이크 얘기하네 시발놈. 알았어 알았어. 네이키드가 허리가 뒤지게 편하긴 하지 형. 근데 네이키드 바이크들은 이뻐. 카울이 없이 그냥 바이크의 이 모습이 다 엔진이랑 이런 것도 다 튀어나와서 이쁘게 생겼지. 근데 바이크 타면서 바이크가 주행풍이 너무 오니까 180 이상 땡기면은 이 주행풍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지 사람이. 윈드스크린이 없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바이크 얘기. 바이크 질문 그만해 시이빠라. 바이크 그만해 이제. 그래 신년들아 고속도로 와봐 바로 밀어줄게. 형 근데 일본 교통법은 알아? 응 알아. 왼쪽에서 다녀야 되잖아.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불법을 안 하면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래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우리 타는 거 아니야. 그 누구도 시킬 때 빨리 와주세요. 신호위반 존나게 해주면서 기사님 위험하게 다녀주세요라고 요청사항에 쓴 사람이 없잖니. 그러니까 그 딸변터라는 그 신종 직업도 생겼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씹새끼들. 맛을 표정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말로도 표현해줘봐봐. 그래서 육회는 너무 양념 배합이 너무 잘 돼 있고 약간 숙성된 듯해.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녹아. 입에서 살살 녹아 진짜. 전혀 질긴 것도 없고 이빨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야. 오바 조금 보태면 맛있지. 짜파게티 먹어 줘. 그건 과식이야 과식. 얘는 이따 하이라이트로 먹으려고 얘 좀 먼저 먹어놓고 하는 거지. 청라 대표 음식 평론가 고독한 윤태훈.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니저들이 시켜준 거라서. 일단 뭐 그냥 뭐 동네에서 1등하는 집에 시키면은 웬만큼 퀄리티는 나와요. 뜨가니가 육회값이랑 시청료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뜨가니 형님 나이다 나이다 또비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계를 육회값을 야무지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네. 오지의 천사계 진심 감사를 계좌다.
나는 이거 먹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투표해갖고 찍어갖고 6시까지 방송하자. 별풍선으로 보내도 벌레 취급하잖아. 내가? 누구를? 누굴 벌레 취급해? 얼굴 살 좀 빠진 거 같은데? 누굴 벌레 취급했어 내가? 오늘 방송 8시까지인가요? 미친년. 이런 새끼들 이제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건 있지. 쥐약 처먹은 소리 하니까. 6시까지 방송할 거예요. 표정 싹 변하는 거 봐라. 좋으나 소름 돋았다.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지. 우리가 약속한 그게 있는데. 우리 약속한 내용이 뭐였죠? 일주일 동안 휴방은 형한테 한 명에 만 개 썼을 텐데. 1등 저 일주일 동안 휴방을 두 번 하기. 근데 그게 이제 월화수 목 중에서 정해야 하고 연속 이틀로 겹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뭐 퐁당퐁당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 시간 일주일에 이틀을 뺀 5일의 방송 시간은 무조건 7시간 이상 방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방송의 어떤 휴방 규칙이에요. 웬만하면 정말 지키고 하려고 예, 피를 토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였는데 7시까지였나 보군요. 그 약속 좀 좋은 쪽으로 한 번만 어겨봐라. 유패로 콧구멍 막아걸라. 좋은 쪽으로 어기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 휴방 날은 바이크 방송을 무조건 킨다. 아 올해 좀 방송해라. 첫날에 오래 했었어요. 몇 시간 했는데? 유패 비빔밥에 들어가는 유패랑 지금 먹는 유패랑 다른 거임? 오래 한 날도 있고 적게 한 날도 있고. 나 어저께 올해 15분 빼고 7시간이면 6시 15분이겠네. 또 우리 시작하는 걸까? 또 우리 그 균열이 시작되는 부분인가 지금 이 지점이? 해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오프닝 노래 세 곡은 국룰이지.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좀 그러지들 좀 말자. 양심적으로다가. 참 그 이제 휴방이나 이 방송의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여러 부류들이 있어. 여러 타입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뭐 싸우자고 우유통 딱대 시발. 어? 멘토리 열혈팬 등극? 그렇게 엄격하냐? 방송이 그렇게 하기 싫냐? 6시까지 한다고. 멘토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 방송 짤풍 10개로. 이야 이거 멘토라 이게 뭔 일이야? 알았으니까 빨리 쳐대십시오 형님. 멘토라 욕풍으로 열혈을 단다고? 야, 너 정말 정말 이 정말 귀감이 된다. 우리 십자녀 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존재야. 야, 우리 멘토를 정말 드디어 열혈팬으로 들어왔구만. 너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것 같아. 10개씩 분 700만 원을 여기에 쏟았다고. 인생 개조업 같다 태훈아. 야, 너 그거 별로 아까워해서는 안 돼. 멘토라. 어? 우리가 같이 보낸 그 시간들 있잖아.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 너 영업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가 안 오는 방송한 내가 방송한 날 중에서 너가 안 오는 날은 굉장히 좀 뭔가 허전하기도 하다고. 그 말이 맞아. 진짜 너가 그동안 함께 해준 그 시간과 함께 했던 그게 있는데 좆같다니. 어? 우리의 추억을 뭉개뜨릴 거야?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 아무튼 여러 팬 너무 고맙다. 축하하고. 얼마나 욕을 맛있게 잘 처먹으면 요풍열혈 시발 기웃기웃기웃. 그래도 100개 이상 안 쏜다. 그래 건강하게 항상 방송 들어와 주렴. 그거면 됐다 형은. 멘토리 고맙다. 진짜 레전드네.
실마 원탑 디귿 디귿. 그래도 열혈을 돌아왔는데 멘토리 시간 맞춰서 한 번만 더 물고기 게임 일부러 죽으면 바로 배떼지에 콜라 펀치 날려줄게. 내가 일부러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최종 목표를 날프야. 물고기 게임 최종 목표를 이걸로 정하자. 솔직히 PC방 게임도 계속하면 4절이었던 것처럼 그때 딱 쳐내길 잘했잖아. 물고기 게임도 모사사우루스 키우는 것까지 가자. 우리 알프가 좋아하는 모사사우루스. 아프리카 아이디 가운데로 가문 대대로 물려줄게. 뽕 뽑아야지. 멘토리가 그래도 열혈이 됐는데 멘토리가 원하는 게 있을까? 너 원하는 게 뭐야? 경찰 시뮬레이터도 해주세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처음 들어온 열혈인데 멘토리 뭐 원하는 거 있어? 내가 해줬으면 하는 거 있어? 솔직히 쟤는 식대라도 해줘야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너한테 욕은 제일 많이 해도 널 제일 사랑하는 팬일 거다. 48시간 일하고 말해. 환불이다 대훈아. 시원하게 환불해줘봐라. 멘토라 그건 안 될 것 같아. 내 12년 방송 역사상 단 한 명도 나는 환불을 해줘본 경험이 없어. 기웃 기웃 기웃. 응? 환불 좋지.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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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우리 애가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 기만 이거 뭐 그들을 기만하는 건 아니에요. 인류 웃음소리 나네 기웃.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코트님에게 별풍선을 쐈나 봐요.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어머니. 하지만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전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개인 욕심으론 삭발하라고 하고 싶은데 조만간 24시간 해라. 24시간? 의미가 있나 근데? 내 솔방으로 24시간 어떻게 하지? 뭔가 합방이 있으면은 그날 잡아서 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이거 24시간 한번 약속할게요.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어. 나 언젠간 하겠다 했어. 확실하게 알아둬. 올만에 인천 나들이 가자. 바이크 타지 말고. 인천 나들이를 바이크를 안 타고 간다고? 어떻게 뭐 걸어서 가라고? 그런 존노잼 방송 하란 말이야? 나는 체력이 떨어지면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떨어져. 너 나를 오래 걷게 하면 안 돼. 미스테리 24시간이라고 해. 48시간 방송 한 4년 뒤에 할 거냐. 코트의 부득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근근히 약빨방해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네. 아, 약빨방 왜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아직 안 됐는데. 솔직히 약발방이 제일 재밌음. 미어 빨아주고 싶다. 주둥바리에 거머리 붙었다. 투표하세요. 이따가 투표 저기 할게요. 지금 투표 올려놓을게. 미역 얼마인가요? 500원이요. 먹방 끝날 때까지 투표하세요. 다음 콘텐츠. 약발. 미스터리. 그리고 물고기. 투표하면 노스텔이 된다니까. 새로운 똥겜. 도전. 여성 시청 자 전화 데이트 투표 시작.
다 먹을 때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채팅으로 치지 말고 투표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우리 거북유방단들 투표 많이 해줘. 우리 거북유방단들 투표 좀 많이 해줘. 응? 또 밀릴 거야? 많이 좀 해줘, 거북유방단들. 쥐룰 튀기지 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투표에 왜 너 사심을 넣어 시발 색도 떼지려나. 야 병철아, 내가 보낸 허벅지설 만나냐 기읍. 아, 그 아저씨 영화, 한국 영화 살짝 기대되는 거 하나 있더라. 그 바람 출연진들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아저씨도 나오더라. 곧 나와. 끓는 피 맞아? 뜨거운 피. 응, 뜨거운 피. 끓는 피. 솔직히 뭘 해도 상관없는데 7시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응, 끓는 피. 아, 뜨거운 피. 그거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 깡패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어. 재밌거든, 깡패 영화가. 그 밑바닥 건달 깡패들의 그 삶을 보여주고 인물들의 어떤 그 감정 선에서만 딱 그 해가지고 나온 영화래. 그 내가 봤을 때는 유호성 아저씨랑 장혁 아저씨랑 나왔던 최근에 그 영화보다는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강릉인가? 그 영화는 굉장히 좀 후반이 너무 약했고 좀 그렇더라고. 그냥 좀 깡패들이 좀 좀 수근수근 좀 서글서글하게 그런 그 강원도 사투리 쓰면서 나왔던 게 약간 좀 기억에 남았었던, 인상 깊었던. 그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강원도 사투리 말고는. 니 뭐이라고 했니? 다 우리 형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들은 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러면서. 뜨거운 피, 그건 부산에서 지금. 니라고나 안 무섭겠니? 뭔가 좀 아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마라. 강릉이나 낙원의 밤, 낙원의 밤은 난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 오히려 낙원의 밤이 정말 별로였어. 나는 엄태호 씨 나도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아,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엄태구 씨가 목소리가 변했어. 원래 옛날에 이제 나왔었던 그런 영화들에서는 그 독립영화 많이 출연했을 때는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었던 걸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 근데 좀 어느 순간부터 목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대사를 알아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밀정에서의 그 연기는 정말 기가 막혔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뭐랄까, 낙원의 밤에서는 나 잘 모르겠더라고.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 넥플 자막혀 씨발. 그런 게 또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그 추천하고 싶은 게 잉투기라고 있어. 잉투기 2013년도에 나온. 그때 보면 그렇게까지 목이 많이 안 갔었거든. 배우들도 이제 목 관리가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독립영화도 가끔 보면 재밌어. 가끔 빵빵 터지잖아. 박하영이라든지 똥파리처럼. 이번에 나오는 그 뜨거운 피는 영화관 가서 한번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담배 불러?
아니? 계속 먹는 건데? 이건 다 먹어야지. 나중에 할 짓거리 없으면 영화 월드컵이나 해줘라. 이미 다 했다. 다 한 거다. 랄프랑 금이랑 셋이서 손잡고 가서 보겠네. 기웃 기웃 기웃. 아우 진짜 이 육사심이 너무 맛있다. 우유 냄새 난다. 굉장히 신선하네. 기름이 살짝 떠있네. 보니까 기름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 고기에. 너무 맛있네. 아 육사심이 이렇게 마블링 있는 육사심이 처음 먹는데 먹으면 맛있더라고. 잘하는 집 많네. 웬만하면 4.9점짜리 집은 맛있어. 근데 기복이 없어야지. 그 자기네 가게의 어떤 그런 맛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 내가. 이 자영업이 쉬운 게 아니야 진짜로. 형만 보면 욕하고 싶어져 씨발 새끼. 왜? 욕해주고 싶은 얼굴이야? 그 마음은 약간 뒤틀린 마음 아닐까? 왜 욕을 하려고 하지 나한테? 씨발 잘못 다녔는데 씨발 놈이. 응?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해봐라. 원빈 아저씨 작품 활동은 모르겠다 진짜. 그렇지. 비응신 같지 뭐. 어 고소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기 디테일링 봐. 고기 디테일을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맛있게 처먹는지 알 거야. 정식 퍼서 먹으면 안 될까? 너무 깨작거리네. 봐봐. 이 육질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맛있네. 전에보다 더 맛있어. 기름이 살짝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네. 윤기 자르르 흐르잖아. 이거 봐.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유 냄새 난다니까. 진짜로? 안 줄 거면 자랑하지 마. 시위 빨려나. 라이플 놔봐라. 예? 놔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입 먹어봐봐. 이거 우유 냄새 나나 안 나나. 오래 씹어라. 자, 아, 젓가락 핥네. 어때?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부드럽지? 기름이 쫙 퍼지지, 추위가. 그지? 저 소고기인가요 혹시? 그지 진짜 그 느낌 나지. 우유 냄새 나지. 그거 코트 우유 냄새야 날려. 젓가락 갖고 와라. 에? 젓가락 갖고 와. 왜 내 젓가락 빨아? 왜 빨아? 나눠주는 거 보니까 배부르네.
날로 먹는 걸 좋아하네. 배도 좋아하고 분도 날로 처먹고. 좀 재수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번 준해시 벌 독한 세기.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고기를 너무 많이 처먹어서 성격이 안 좋아지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유아기 때도 엄마 젖 먹을 때도 엄마가 샤워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샤워 안 했다 그러면 샤워하고 와! 이렇게 소리를 났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4절 죄송합니다. 예. 존노잼이네요. 젓가락질이나 똑바로 해라 기우. 야. 올해 최악의 노잼이 선정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악의 노잼에 선정돼서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까지 받았는데 재미가 이씨. 슈버 원래 아빠 건데 뭔 샤워야. 맛있다. 투표 한번 볼까? 예상대로 됐구만. 투표 뒤집으려면 여러분들 투표하세요. 형 방송 보면 음지 중에 음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기분 좋다. 이상 소리 하지 마세요. 새로운 동경. 야. 진짜 젖소고기일 수도 있겠다. 진짜 미스테리다는 어디에나 있다 시골새의 기들. 투표하세요. 이제 6점 남았어요. 미스테리어. 딱 6점 남았어요. 우리 태훈이는 또 육회 사시미를 처먹는구나. 엄마는 오늘도 물에 밥 말아 먹었는데. 밀어내 투표로. 아 미스테리 보자는 비응 실련들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무서운 얘기 못 해봤나. 친구 없는 집다련들. 나 이래서 투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롤데남 개세이. 내 감대로 가야지. 이번만큼은 1번 찍어. 미스터리 싫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가 안 나오면 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저번 외계인 미스터리 같은 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잖아. 종시팔 세기야. 미스터리 어차피 두 개만 할 거잖아. 남이 올린 무섭고 신기한 이야기 읽기가 재밌냐. 이래서 방송 독재를 해야 돼.
난 뭐래도 상관없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물고기를 해야 머리가 좋아진다. 3번으로 다시 바꿔라. 잘 먹었습니다. 미스테리하면 차 좀 더 차 차. 종일 남이 써준 글만 읽는 거다. 지가 투표 열어놓고 싸우는 거 밥 처먹으면서 구경 중이네. 말장 그래서 투표하기 싫어 투표를 내가 싫어한다고. 물고기 시벌 상어 20렙 찍고 메달로 돈 잡았으면 끝이지. 그것도 맞지. 55개인데 원래 5개 세임. 시발 코너 경매를 하자. 비응신 진따 미스테리 중들 돈으로 찍어누르게. 아니야. 그거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 코너 경매하면. 5번은 내 재산 노리는 복수련니 몇 명이나 있나 확인하려고 넣어둔 거야? 이 색이 똑똑한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재밌더라고 또 이렇게 또 전대하니까. 나 저기 좀 줘라. 담배 좀 갖다 줘라. 냉 저기 있다. 냉장고래 화장실에. 냉장고요? 화장실 화장실 흠이가 갖다 주면 되겠네. 담배 내 피워야지. 또 기아는요 개는 경고 안 하고. 그치.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이 그 말일 거야 아마. 내요 가는 비응신년들 진따 확정 기읍기읍. 왜 역으로 끄니? 막연아. 투표 담배 다 필 때까지 투표합시다. 씻고 갈게요. 어우 좋다. 똥 싸고 올 때 동안 투표. 똥 안 쌀 거야. 또 진준우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미스테리는 생방으로
땡큐.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도 찐따들이 코트방에 미스테리 풀어놨네. 찐따 잡는 자경단업이야. 아 씨발 다 흐른다. 아유. 솔직히 코트 눈 모을 때 살짝 야릇한 기분 들면서 꼴린다. 미친.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자 이제 볼게요. 씻고 풀게요. 미스테리 충돌 진짜 곤조는 인정해줘야 한다. 릴 이응 역겨움. 자 참여 마감하겠습니다. 영상 보다가 튀어왔어요 형님. 어서 오고 참여 마감 누를게요. 미스터리가 가장 많은 투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1000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 줄 아세요? 바로 거북유방단 현상이에요. 예, 투표 뒤지게 안 하잖아요. 맞죠? 인정? 채팅창 남내서로 이분화해서 싸움 키우 편가르기 시작됨. 앞으로 투표 안 할래. 싸우니까 투표하지 말고 내가 정해서 할게 그냥. 나 이래서 투표 안 하려고 했던 거야. 미스테리 하기 싫은 거 절대 아니야. 싸우니까 갈라치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 좋다. 비응신들 그냥 투표에 인정해라. 키우 미스테리 기억. 통합의 의미로 다해. 저 싫어. 야 대훈아 미스테리 정말 좋구나. 야 근데 대훈아 네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도 되나? 안 돼. 각하 독재 정치를 행해 주십시오. 자 그럼 미스테리 시간으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예, 전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 방송만 봐주신다면은 다 좋죠. 비응신들 지금 시간을 다만 자고 방송 보면서 채팅치고 있고 몇십 년간 못 소라다닌 게 가장 미스테리지. 아니야 꽃바귀들 중에 잘생긴 애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놀랬어. 얘들이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겨갖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하게 생겼고 애들이 다 착하게 생겼고 애들이 다 듬직하게 생겼고 애들이 다 귀여워. 돈에 한번 했다 욕지은 이은 처먹네 기웃기웃. 나도 존재하랴? 사람 좋게 생겼더라고 다. 아우 미스테리 부금 지겹다 진짜. 왜 그래? 왜 자폭하노 개야. 이거 예전에 신만장 갔을 때 사장님께서 타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해외 직구만 가능하고 좀 비싸더라고. 무슨 찬지는 모르겠어 나도. 너무 좋아. 원래 색상이 원래 색깔이 이 느낌이야. 원래 딱 이 느낌이야.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다. 그래갖고 나도 집에다 좀 시켜달라 그랬어.